네, 토요일 밤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오늘 부산 경남 합쳐 2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지자체들도 방역 대책 짜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앞에 다시 긴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 4차 대유행 때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제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니까 문자가 와가지고 애들끼리 다 같이 와서 지금 검사를 받으러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산 경남에는 주말인 오늘 19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은 105명, 최근 며칠 동안 1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창원 39명 등 9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확진자와 80대 확진자 2명 등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5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빛 축제를 시작하는 해운대입니다. 하나둘 겨울 축제를 준비하던 지자체들은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 빛 축제를 시작으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 진주 유등 축제 드라마 페스티벌 등의 겨울 축제 등이 차례대로 개최 예정입니다. 부산 불꽃 축제도 분산 개최로 방향을 잡은 상황. 때문에 마스크 착용, 안심콜 등은 기본이고 접종 완료나 PCR 검사 음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 패스가 올 겨울 축제에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접종 완료자 또는 PCR 검사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자에 한해서 입장이 가능하고요. 450명 이내, 동시 수용 인원이 450명 이내 가능합니다. 어렵게 되찾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도로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 방역이 다시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KNN 김상진입니다.